자, 이번 강의는 158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이죠. 의의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이유는 왜 하는 걸까요?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니까.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뭘 해석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합치된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갑은 속으로 계집을 팔고 싶은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요때 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그 의사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인 거죠. 우측에 해석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을이 들은 것을 기준으로, 다른 말로 하면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요 사례를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표의자 입장, 갑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갑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의사, 갑의 속마음. 다른 말로 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죠.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원칙이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가요? 교재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9페이지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뭐죠?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뭘 해석하는 거죠? 표시행위를.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속마음과는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가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니까요. 따라서 규범적 해석은 원칙이니까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적용 범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논리는 이해되시죠?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 해석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적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무슨 해석을 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상대방을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속마음대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나왔어요. 갑이 계집 팔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하는 대로 집인 것이다.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하는 것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이 되는 거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연습을 좀 해보죠. 연습은. 연습 될까요? 자, 지금 갑이 을에게 팔고 싶은 건 뭐냐면 계집이에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그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계집을 팔고 싶은데 집이라고 잘못 말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뭐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사는데 착오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오게 되는데 착오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례라 하더라도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이라서 법률 행위 자체가 성립조차 되지 않으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규범적 해석을 해야 돼요. 최근에 시험 문제나 판례에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이 잘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X다. 왜냐하면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니까요. 중요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조금만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자, 갑이요.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은데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 근데 을이 다행히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계집을 집이라고 오 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계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오 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 표시 무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더니 속마음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를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재 160페이지에 보시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속마음대로 의사대로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 결과인 거죠. 자, 판례 읽어볼 건데 자, 이 판례는 뭐냐면 갑토지를 팔고 싶었어요.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럼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어나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되는 토지가 을토지가 아니라 갑토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속마음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갑토지에 대해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해석 읽어볼까요? 그 목적물의 집원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렇게 나왔죠. 자, 착오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요 사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 사례는 무슨 해석을 하는 사례인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잖아요. 왜요?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잖아요. 계속 보시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토지 관하여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상 갑토지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가 되려면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인 거죠. 위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충적 해석이죠. 자,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아니구나. 일반인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보충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는 거고요. 보충적 해석은 일반인 시각에서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률 예문 해석은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 해석의 기준 나와요. 자, 먼저 가볼게요. 자, 법률행 해석 기준에서 첫째, 당사자의 목적이죠.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임의 법규를 가지고 해석하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인다. 두 번째 기준이네요. 또 신의 성실의 원칙을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인다. 네 번째인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는 바잖아요. 원하는 바, 의사죠. 따라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범적 해석이니 자연적 해석이니 보충적 해석이니 다 뭐예요? 목적,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이 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의사 표시만 가지고 해석이 끝났으니까 뭐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죠. 근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하게 된다. 사실인 관습이 뭐였습니까? 오랜 관행이죠. 그러면 법률행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이 뭐가 있을까요? 관용적 표현이요. 부동산 사무실 갔더니 피가 2천만 원이래요. 피가. 그래서 저는 도대체 피가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목적 가지고. 근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 피는 관용적으로 프리미엄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해가지고 P가 2천만 원이란 말이는 프리미엄이 2천만 원이다. 웃돈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가요?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요새는 마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피가 500만 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죠.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분양가격은 2억인데 마피가 500만 원이니까 1억 9천 5백만 원만 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뭐예요?
사신임관습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사투리 같은 것도 쓰입니다. 사투리.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가장 곤란했던 사투리가 뭐냐면요. 경상도 분이 쓰는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아래. 저는 아래라는 말은 미시라는 말밖에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영화 봤어? 아랫게 봤어? 그런단 말이죠. 아랫게 봤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영화 볼 때 뒤집어서 보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경상도 분들은 아래라는 말은 막연한 과거, 엊그저께 뭐 이런 의미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랫게 봤다는 얘기는 며칠 전에 봤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라는 말이 엊그저께 며칠 전으로 며칠 전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말은 사투리가 사실인관습의 해석에 뭐가 되고 있는 걸 동원이 되고 있는 거죠. 참 재밌는 거는 경상도 분들은 이 아래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들 다 알아듣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주 씁니다. 굉장히 자주 써요. 아무튼 사실인관습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미 먹기를 가지고 해석해 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신의상식은 조리죠. 조리가 뭐예요? 사물의 기본 법칙이죠. 상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목적 의사표시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인관습으로도 안 되고 이미 복규 가지고도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의성실 및 조리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 법률 해석의 성질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64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집원을 착각하여 매매 목적물을 갑소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후 갑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을명의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죠. 그럼 적어 보면 이 사람들의 의사는 X토지고 그러니까 X토지고 계약서에다가는 Y토지죠.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냐 자연적 해석이냐를 먼저 판단해 보는데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게 약정했죠. 그러면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된 것은 X토지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된 거예요. X토지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됐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고 오표시 무효인식인 거죠. 따라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으므로 Y토지에 대한 등기는 뭘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고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옳은 걸 쳤어요. 1번,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은 무효다. 아니죠. 2번, Y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이 유효하다. 아니죠. 3번,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왜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데 이거는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4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Y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죠. 자, 이제 의사표시입니다. 165페이지죠. 자, 의사표시의 의사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입니다. 2번, 의사표시 구성 요소에 가지고 교재 내용이 복잡한데 실제 이 부분은 좀 학설이 대립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학설이 대립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간단한 걸 취하면 되거든요. 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사를 우리가 효과의사라고 하고요. 표시를 표시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1. 효과의사, 의사적 요소. 넘겨보시면 표시행위 해가지고 표시행위의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교재 나오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집 살래? 라고 물어봤더니 응, 내가 살게. 이건 뭐예요? 명시적 의사표시죠. 근데 사겠다는 말은 안 하는데 고개를 끄덕여요. 사겠다는 뜻이죠. 사겠다고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 다시 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이 묵시적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의사표시가 라는 이런 얘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표시는 합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되느냐? 표시 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아, 표시주의. 의사, 효과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의사주의죠. 자, 비교해 보세요.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과 연결이 되죠.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말은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의사주의가 예외라는 말, 아, 자연적 해석이 예외라는 말은 의사주의가 예외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합쳐보면 자,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모두 취하고 있으니까 절충주의인 거죠. 다만 무엇이 원칙입니까?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표시주의에 치우친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됩니다. 물론 가족법상 행위,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표시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적으로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주의를 취해요. 근데 가족법은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예임으로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의 기원, 표시주의의 치우친 절충주의를 취한다.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뭐예요? 예외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168페이지에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가야 되거든요. 저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